안녕하십니까? 태영입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낙지잡이를 할 때, 보통 낙지 머리를 우리가 값으로 닦아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낙지 머리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다음에 낙지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낙지를 잡아서 일부러 한번 땅에다가 흐르는 물에다 잠깐 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지가 지금 이제 숨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낙지 구멍이나 아니면은 개구멍, 뭐 쏙구멍 이런 구멍들을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머리 형태가 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아무도 없는 생짜리 그 구멍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파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모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리를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멍을 파고 들어가다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들 전부가 펄 속에 일단 들어갔다고 생각되고, 그 뒤에 이제 머리가 가장 늦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일단 머리만 남겨놓고 다리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이런 머리를 해를질하다 많이 발견하게 되면은 낙지를 잡으시면 됩니다.